기유. 기유? 예. 기유야? 예, 기유. 이민 기유. 다음. 개유? 경진. 개유? 개유. 경진. 경진이요? 개유? 기유. 기유. 개유. 개유. 경진. 60세 남자. 60세. 이대훈. 이대훈.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경진. 정사. 지금 글로벌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정년이 내년인데 내년 정년이요? 네, 내년 뭐 10월이 정년인데 내년 이후로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 지금 몇 대원이에요? 네, 그리고 52세 대원 때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완치 판정을 안 해준대요. 그걸 이 대운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이 대운은 뭐야? 자, 이사주는 지지에서 격이 만들어졌어요. 편인격. 네. 지지. 편인격에 이 겁제는 용신이 안 돼. 기토 때문에. 그래서 편인격에 편간 용신을 잡아요. 편인격에 편간 용신을 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가 약해. 예, 일간하고 인성. 인성하고 둘 다 강하면 합격인데 이사 중에 인성이 강한 거예요. 인성이 강한데. 선생님 이사주에서 병화는 용신 안 가요? 병화는 재성인데 약한데. 일단은 용신으로 보기는 좀. 아니 이거 요금이 인목 날려가지고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에서. 그렇지. 이거 나는. 그러면 이거 병화도 용신으로. 쓸 수는 있지. 재성 용신을 쓸 수는 있는데. 네. 기토로 용신 쓸 거냐. 재성을 쓸 거냐. 선생님, 그게 어떤 때는 천간에 뭐 용신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용신이다. 근데 오늘은 왜 또 이게 한 개? 둘 다 용신을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두 네. 개가 서로 다투는 개념이 아니거든. 네. 용신을 둘 다 다투면은 용신을 못 써요. 둘 다 또.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근데 이 경우는 때에 따라서 병화를 용신을 할 수도 있고 기토를 용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쓰는 거죠. 그렇지. 자, 입대는 이제 투관대 올라왔죠. 이때는 투관대 올라와가지고 이때는 그냥 정인격. 이때는 편인격. 편인격이 이제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했어요. 이 경우는 별로 안 좋았어. 재성 용신을 묶어서요? 왜 그러냐면 편인이 합을 해버리면 이 기토의 힘을 빼기가 힘이 들어요. 아. 기토가 얘를 병, 이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신의 대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둘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토생금 해가지고 얘를 살인상생 개념으로 기토의 힘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네?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편간이 따로 놀잖아, 편간이. 편간이 따로 노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더구나 일간이 약한데. 오늘 이 경우에는 격이 묶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네. 편인하고 지금 이때는 하고 괜찮았어. 정인격에 편간 용신. 응? 이 병화가 또 이제 이 저기 정인을 제대로 못 날려. 왜냐면 이 개수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안 좋고
임계수 때 이때는 어찌됐든 괜찮게 왔네. 선생님 이때는 일간이 약해서 이게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해 이때가? 비겁이 들어왔을 때. 비겁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 평가를 쓸 때는 하면 일간이 너무 강해지는 문제가 없다니까? 네. 인성하고 둘 다 비교해서 이게 네. 또 둘 다 힘이 강해버리면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 임자대운은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한 경우야. 응? 그죠? 자수 들어봐. 진토가 또 강이지. 진토하고 수로 강이지. 개축은 그냥 괜찮아. 개축. 유축 합도 했고, 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두 개라서. 그래도 뭐, 개수가 축토에 통을 한다 해도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 괜찮았을 거고. 지지도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합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총괄하고 똑같이. 예, 얘가, 얘하고 합을 하게 해서, 얘하고 합을 하게 해서. 못 하잖아. 그럼 따로 노는 거야. 자, 감목은 이 합하는데 지장이 없네. 합사를 했으니까 좋아. 합사를 해버리고 그냥 병화 용신 쓰는 거야? 에? 이때는 재성 용신? 이때 합사를 해버리면 이 급제가 용신이 되네. 급제가. 자, 합사를 하니까 얘가 얘를 누르지 못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임수가 병화를 친다니까? 아. 임수가? 네. 그러면 이때 좋지. 이때 아마 성진도 하고 잘 나갔을 거야. 그럼 쟤를 치는데 괜찮아요? 쟤가 귀신이니까. 이거는. 인성격에는 재성이라니까. 인성격에 재성을 쓸 때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잖아. 쎄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비견급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지로 와도 그래요? 지지가 격인데, 청간하고.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지지가 격이면 청간적으로. 청간은 용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간으로 격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해야죠. 이런 경우. 청간으로 그러면 뭘? 청간으로 용신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지에서 있잖아. 편인이 안 깨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옆에 이제 수가 있어야 돼.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지지에서 이 격이 안 깨지는 거야. 여기 정말 아무리 용신으로 우리가 뭐 주고받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화가 뒤에 오네? 에? 오화가 와가지고 이 유금을 안 깨면은 괜찮아. 선생님, 이사주에서는 유금이 인봉을 치고 있으니까 그 인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하다고 봐야죠. 인성은 약하다고 볼 수 없지. 인성은 강하죠. 인성은 6월이고 또 유금이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치냐? 진유 학까지 해서 금으로 치고 있는데 하나는 쳐도 이거 뭐 얘가 이기잖아 항상. 항상 이길 때는 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얘가 얘를 이기려면 지 온 힘을 다해서 싸워도 힘들지만 얘가 얘를 이기는 거는 이리 와봐, 그냥 뺨 한 대 때려버리면 그냥 폭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뭐 힘들어. 힘 안 들지.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금 일간이 약하니까 편이 강해지면 좋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편의를 도와줘야 되고. 선생님, 근데 저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지로 있는데, 이게 겁재가 재를 찾는데 이게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까 전에 임. 내가 얘기하잖아요.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격이 지지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격을 지지에서 잡아도, 그게 투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니까? 중간에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니까? 투간이 안 돼 있어도요? 그렇지. 중간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라니까, 항상. 근데 지금 이게, 아까 그, 겁재가 전개 지금 날려서 지금 좋다고 하신 게, 병화 통문처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통근처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날리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렇지. 네. 아, 안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통계에서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이 임수가 없으면 또 이게 용신이야. 임수가. 그러니까, 재성은. 자, 베네트의 첫째가 비검용신이잖아. 비검용신. 우선 치용한다니까, 우선? 비겁을 먼저. 두 번째 뭐야? 정관이고. 세 번째 편관이야. 네. 네 번째 식상. 다섯 번째가 재성이야.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제1 용신이 들어오면 이게 우선 치용하는 거야. 이걸 치하고, 치하는 거지, 당연히. 치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 다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임수, 이 갑목 때는 갑기 합을 해가지고 편관을 정리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럼 남은 게 비겁하고 재성 남았잖아. 네. 그 겁재하고 재성 남았잖아. 네. 그럼 뭘 용신을 써야 돼? 이 겁재를 용신을 해야지. 이 겁재가 재성을 날리는 거야. 그리고 편인을 보호하는 걸로 보는 거지. 파급금 못하게. 그렇지. 선생님, 근데 이게 정태가 약해도, 그러니까 원래는 정태도 용신이잖아요, 약하면. 근데 약해도 겁재가 날리면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게 약한데 용신이니까 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을 때는. 아. 비견겁재가 없을 때는 이게 용신인데 이게 용신이 날아가면 안 되지만. 네. 비견겁재가 있을 때는 이 역할을, 때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역할을. 아, 약하든 강하든. 그렇지. 용신이 용신 역할을 해서 좋다. 자, 을묘대운이 와서 또 을목을 기토를 쳐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을묘대운이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이 천을기인이 사학은 뭐예요? 사묘. 인계 사묘. 아, 깨지는 거. 자, 이 천을기인이 이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유금한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천을기인 깨지면 뭐가 온다, 건강 문제 온다 그랬잖아, 건강. 네. 15년도에. 그래, 이때 무슨,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려. 요 시기를 넘어가면, 아마 이 시기에서는 완치 판정이 안 나올 수 있어. 요거 넘어가서 병진도 넘어가야 이 사람은 완치 판정이 나와. 병진이 좋은가? 천을기인이 이제 지나갔잖아. 천을기인 깨진 시기가 이제, 천을기인 시기가 넘어가 버렸잖아. 천을기인이 충파 맞으면 건강이나, 어떤 사고, 뭐 깜빵, 뭔가 이런. 아, 천을기인 못 봤는데. 유금한테 다 깨져버리네. 나의 식신. 그러니까, 천을기인을 안 보더라도 그냥 모유충 당해가지고. 모유충 이긴다니까, 참나지. 아니, 그게 살짝 의문이었어. 뭐라고? 유가 이기는데, 왜 모유충 됐는데, 몸이 왜 안 좋지? 아니, 다 날라가면 식신이, 나의 식신이, 나의 그 건강이 날아가잖아. 식신은 나의 건강이잖아. 수보. 식신은 수보. 근데, 병진 정사는 안 좋은 건강이잖아. 수보. 건강. 수보. 재성이 강해져. 목숨 숫자야. 내가 복복자. 수보. 식신. 식신이 날아가잖아. 크게 안 좋긴 하. 네, 아, 재성이 강해지는데요? 재성이 강해져도, 네. 재성이 강해지더라도, 이게, 이것처럼, 층간에 신금이 투관돼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거는 투관됐다고 생각을 하라 그러지만은, 네. 층간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보면 돼요. 덜 받는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가장 심하게 받을 때가 어디냐? 5화 때에요, 5화 때. 5화 때는 직접 때려버리거든. 층간에 오는 거는 간접적으로 얻어맞는 거고, 5화 때는 지지로 5화 보면 직접 때려버려. 제급이니, 인성을, 네. 인격을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5화 오면 이때는 이 양반은 80, 네, 이때니까 그냥 그때는 고성이야. 근데 이제, 월직 계획일 때는 밑으로 말하는 거는, 이런 계획은 밑을 봐야 없으니까 위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 예. 여기, 그러니까 지지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지지 바로 옆에 이거를, 격을 방어할 수 있는 놈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생해주는 것? 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식신이 필요한 식신. 자, 갑목일간인데, 월지가 유금에 정간이잖아요. 네. 근데 투관이 안 됐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해수가 있거나 자수가 존재해주면 끝내줘요. 이게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화근급만 오면 해수한테 깨지고 자수한테 깨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용신이 청간에 있는 것보다는 얘 바로 옆에 얘 있거나 위치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옆에 붙어있는 게. 훨씬. 그럼 이 해수가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해수나 자수가 일지공에 존재했다. 그럼 이 사람은 마누라 복이 마누라 복이겠죠. 네. 맞네요. 식신. 식신이 편의나 도식을 당하는 도식. 식신. 네, 도식 당하는 도식.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걸 보고 없을 경우에는 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서 용신을 찾고 천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근데 저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인목이 아니고 신금이다. 그러면 그 편입격에 비검용신으로 쓸 수 있나요? 바로 앞에? 비급이 뭐야? 이게 신금. 신금이면 인승 혼잡이지 무슨 비급이요? 아니야. 이게 개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개수기. 아, 비겁이면 그 자수가 자수. 보호하려고 해수 자수가 옆에 있을 때 좋다고 내가 실컷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실이지. 아, 죄송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식신이. 야, 식신. 해수 자수가 있으면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편리하다. 도시기에 격일 때. 식신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가 상층이 만약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 천간보다 밑을 보.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평생 투감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투감이 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또 천간을 보는 거예요. 투감이 됐을 때. 수복상이야. 수복. 수복. 그렇게 판단하죠. 수복. 그럼 선생님 병진 대운은 좀 괜찮나요? 그렇지. 병진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 보통. 왜냐면 진토가 들어와서 또 진주 합금으로 유공을 또 되게 더 강해지고 병화는 병화대로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위에서 뭐 이제 병화가 좀 약해지고 뭐 그런 개념이 있지. 정사대운까지는 괜찮겠네. 응? 병화가 약해진다고요? 임수한테 날라가지 않나요? 못 날라가, 기토 때문에. 아, 눌러놓고. 여기서 이 병화는 실제 힘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임목이 옆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범이 임목을 그냥 이 병화의 통보체를 두드려 펴놨기 때문에 병화가 하나 층간에 하나 두드러오면 큰 문제 없어. 지지로 이걸 오화가 들어와서 때리는 건 이걸 그게 큰 문제지. 층간에 병화 하나 두드러온다고 했어. 선생님 그 지지는 육합이 성질이 변하고 천간은 그냥 무기인 걸로 봐요? 천간도 오행상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오행상 변화를 무조건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묶인 걸로 보면 되고요. 근데 지지는 성질이 변한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강해지고 뭐 이런 게 지지는 그러면 60세까지 61세까지만 잘 넘기면 그렇지. 직장생활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때 아, 이 대운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묘대운 묘대운에 지금 사람 고민이 많을 거야. 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야.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야. 직접 다이렉트 춤 맞고 있으니까 뭐 근데 이거 어떻게 안 좋게 갈 수도 있고 더구나 지금 신축년은 이 유급이 더 강해져요. 축토가 들어와가지고 더 때려 뭐 식신은 그래서 금년에 잘못하면 이 사람 잘릴 수도 있어요. 천을빈이 완전 아작나면 답이 없어. 축토 때문에 천을빈을 데려와야 돼. 가을에 더 힘들었는데 신년신 신축년, 내년 이민년. 이민년은 뭐 괜찮아. 이민년은 왜 그러냐면 인목이 들어와가지고 천을기는 혼자 얻어맞는 거를 또 갈라서 얻어맞잖아. 인목을 같이 얻어맞아주고 있거든. 올해만 잘. 아 내년에 그래도 안 얻어맞아. 왜냐하면은 갈라서 얻으면 이게 묘유충하고 묘유충하고 있는데 인목이 들어오면 이 묘목이 인목 때릴 것 같지만 절대 안 때려요. 오로지 한 놈만 팬다. 안 팬다. 개면년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개면년 또 오더만. 개면년이 넘어가야겠네. 완전히 그 23년. 세운, 대운 다 중이야. 내년
9년에 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대운에서도 충인데 세운에도 충이란 말이야. 23년도까지 가느니 그냥 뭐 더 돈 더 주는 거 뭐지? 그만 명태? 네, 명태. 그래도 그거는 자기들 알아서 하라 그래. 왜냐하면 이게 낫다 저게 낫다는 자기들이 잘 판단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 했던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이런 소리 듣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러니까 23년도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만 하고 네, 본인이 그렇지. 그거 판단하세요. 그래서 조영남이가 위작 그 됐을 때 네. 자기는 그럼 내 그림 사간 사람 갖고 와 내가 돈 물려줄게 했대. 자기는 아무도 안 들고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막 들어와서 물려달라 그런 거야. 그렇지. 손해가 막심했어. 집 놔두고 다 집 한 채 놔놓고 자기 집만 놔놓고 싹 다 팔아먹었대. 그래가 지금 후회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나서 내가 문제가 없으면 물려주겠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네. 미리 그 소리도 안 하고 미리 그냥 무조건 가져와 내가 다 물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 났잖아요. 무혐의.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 돈 줄 때는 조건부를 다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안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들고 오더래. 그거 다 물어줬대. 그걸 물어줬대. 내가 만약에 법이라 그러니까 무죄면 안 물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들이 말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조건부를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한테 즉흥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즉흥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 예술가들 그려나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하면 안 돼.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네. 다 물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다 그 옆에 대.